안나가 읽어주는 책 속 문장들. 어떤 문제든 세상 모든 사람의 통념과 어긋난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런 이설에는 분명 무언가 들어볼 만한 내용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입을 막아버리면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자유론.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노인과 바다. 우리는 정말로 책임이 있는 권력자에게 소리를 내지를 수가 없기에 우리가 비난을 해도 가장 너그럽게 보아주리라 확신하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퍼붓는 비난들은 딱히 이치에 닿지 않는다. 세상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부당한 말들을 발설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난폭한 비난은 친밀함과 신뢰의 독특한 증거이자 사랑 그 자체의 한 증상이고 제 나름대로 헌신을 표현하는 비꾸러진 징표다.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설령 나이를 먹어도 풋풋한 시원의 풍경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몸속에 난로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다지 춥지 않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돈도 소중하고 일도 소중하지만 진심으로 별을 바라보거나 기타 소리에 미친 듯이 끌려들거나 하는 시기란 인생에서 극히 잠깐밖에 없으며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무라카미 라디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다. 노인과 바다.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떠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직장이든 습관이든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레미제라블. 내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경험일 때 비로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열심히 노력했다면 반드시 자신감이 생긴다. 별다른 노력도 경험도 없다면 자신감이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월급 봉투. 물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에 대한 기대감도 덜하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돌보기 위한 관심과 시간도 그만큼 덜 소비된다.
다음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다면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 그 시간만큼 사랑할 시간, 생각할 시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쉽게 좀 살아요.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첫째, 시간을 달리 쓰는 것. 둘째,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셋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난문 쾌답. 주는 것을 연습하라. 내가 마음이 맑아야 다른 사람을 맑게 도와줄 수 있다. 이제는 남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나를 채우는 일이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된 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 사심 없이 타인에게 베풀고 그럼으로써 세상과 균형을 잡는다. 해피에이징. 우리는 인생의 날들을 늘릴 수는 없지만 그날들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는 있다. 당신의 완벽한 1년. 무언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하느님은 늘 인간 세상을 지켜보시지. 내가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로 항상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나의 행동을 보며 재미있어 하시겠지? 아마도 박장대소를 하실 게다. 그리고 주위의 천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어이, 이리 와서 저 프랭크라는 녀석이 하고 있는 짓을 좀 보게. 정말 웃겨서 배꼽이 빠질 지경이군. 이라고 말이지. 행복. 시간을 내서 바다를 보러 가라. 산에 오르라. 호숫가를 산책하라. 식사 때마다 감사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라. 이런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른다. 지금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과 같다. 아주 특별한 성공의 지혜. 사과할 때 가장 힘든 일은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솔직해지는 일부는 자기를 기만한 며칠, 몇 달, 몇 년보다 값지다.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산에는 꽃이 피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언어로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아름다움은 세상에 악과 폭력과 야만성과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바다의 기별.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길을 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추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평소에 멈추어 서서 삶을 되돌아볼 만큼 여유를 지닌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갑자기 병이 찾아왔거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이라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게 된다. 그대 만난 뒤 삶에 눈 떴네.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 시달린다는 느낌이 든다. 또 어느 때는 목이 타도록 사람이 그립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항상 숙제다. 세상은 아직 내게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한다. 연금술사.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 눈앞의 풍경들이 바뀌고 모든 일상이 변화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낯선 선택을 강요받고 그 선택에 따라 세계는 어느 한쪽으로만 열린다.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도 없다. 가슴은 쉬지 않고 뛰고 기쁨은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그런 여행이란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언젠가 끝이 난다. 여행이 끝나면 피로함과 추억만 남는다. 사랑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이제는 떠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또다시 짐을 꾸리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의 레몬에서 시작되었다. 우선은 맛있는 것을 먹기로 했다. 그래야 바닥에 내팽개쳐진 내 존엄을 다시 챙길 수 있을 테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테니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하고 싶은 작은 일을 하면 된다. 그저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결론이라고 말하긴 못하지만 그것이 결론이었다. 오래간만에 먹는 탕수육 맛은 끝내줬다.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공 그 자체에 파멸의 불씨가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호모데우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말자.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용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가 하고 물으면
좀 당황한다. 눈이 예쁘고 코가 높고 그런 말을 해보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눈이 예쁘지 않아도 코가 낮아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느낌이 좋은 사람들의 99가지 공통점. 인간의 삶이란 다른 말로 하면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는 것, 끌어안을 수 없는 것을 끌어안는 것,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는 것인지 모른다. 이런 지독한 역설이 인간의 삶에 근절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배움에 관하여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미생. 너무 치열하게 살지 말라.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지 맹목적으로 전진만 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상처 없는 밤은 없다. 강하다는 건 이를 악물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다는 거야. 아무 곳에도 뿌리 내리지 않고 진흙 한 점 묻히지 않고 피어나는 물 위의 꽃처럼. 내 생이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여러분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가? 완벽해지기를 바라는가?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왜 사람들은 아주 많은 것을 훌륭하게 해놓고도 단 한 가지 실수에 그다지도 집착하는 것일까? 우리들 대부분은 실수를 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군다. 9가지 행복. 하루 네 끼를 먹으며 살이 빠지길 바랄 수 없는 것처럼 희망을 품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그 고단함을 견뎌내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연한 희망이나 대안 없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우리는 인생의 밝은 면만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으로부터 한 가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마음의 치유. 멋진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림을 그려라.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하라. 계획을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옮겨라. 선물. 우리는 단순하게 사는 법을 잊어버렸다. 바쁜 일상 속에 간혹 비치는 오아시스 앞에 앉은 듯한 고요한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예비해주는 귀중한 순간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연금술사.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되어가는 대로 놓아두지 않고 적절한 순간 내 삶의 방향키를 과감하게 돌릴 것이다.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모순. 삶에 후회를 남기지 말고 사랑하는데 이유를 달지 마세요. 마법의 순간. 나는 신념에 가득 찬 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의심에 가득 찬 자들을 신뢰합니다. 바다의 기별.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지. 나도 정말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 기억이란 다시 한번 그 순간을 살아보는 거야. 머릿속에서 말이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단다.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3시간 동안에 행복이 보장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통장 3개의 행복이 보장되고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면 평생의 행복이 보장된단다. 그림 읽어주는 여자.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언어의 온도. 너의 사랑이 무사하기를, 나의 사랑도 무사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하기를.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힘든 것은 나 자신이다. 세상에 지지 말자.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세상에 쉽게 설득당하지 말자. 삶이라는 모든 영화에는 나라는 주인공이 있고 그 영화 속 모든 선택은 언제나 주인공이 하는 거다. 청춘, 거침없이 달려라. 내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어린 왕자.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아름답다. 비스와바 슘보르스카. 역사란 항상 승자에 의해서 씌어진다는 뜻이오. 두 문화가 충돌했을 때 진 쪽은 잊혀지는 법이지. 승자는 자신들의 이유를 정당화하고 패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역사를 쓰기 마련이라오. 나폴레옹도 말한 적이 있지. 역사란 합의된 우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 본질을 볼 때 역사란 항상 한쪽의 설명일 뿐이라오. 다빈치 코드.
사람은 자신의 생각하는 모습대로 되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일 다른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 가장 낯선 비밀. 당신은 운이 좋군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오자히르. 모든 건 스쳐 지나간다. 누구도 그걸 붙잡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뭘까? 바로 희망을 버리는 일이란다. 길.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